그 다음에 네, 두 번째 수업 이외에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아. 네. 수업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숙면을 취하는 중인 여학교. 이 무기들, 이 귀신 보따리들이 바로 쟤 때문에 나오는 거야. 여학생이 잠을 자도 저렇게 잘 잘 수가 없어. 들어와서 주무시기 시작해서 종쳐도 못 일어나. 그 제가 이걸 산 거예요. 안 여학생이니까 깨우는 큰일로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렇게 무기를 많이. 그런데 정말 내가 제가 공격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또 자는 시간을 미리 선택하거든요. 아침에 학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요. 선생님들 학교 나가서 애들 무기력하다 절 그런 걱정 하지 하덜덜 마세요. 그건 애가 이미 선택한 거예요. 나는 저 시간에 잔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와요. 그러니까 그랬더니 얘가 제가 뭐 공격을 안 했더니 아 선생님 저 아프리카 TV BJ예요. 아프리카 TV라는 말은 아니겠는데 BJ가 뭐냐. BJ가 뭐냐. 방장이네 방장. 네.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는 또 뭐냐 이제 검색했지 뭐. 공부를 계속해야 돼. 공부의 끝이 없어. 마인크래프트 보니까 우리 블럭을 뭐 만들어서 하는 게임이다. 그럼 어른은 뭐냐. 애가 드신불나다 그렇게 말고 얘와 얘 아이의 재능과 내가 전달하고 다니는 영어를 어떻게 연결시켜줄까?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러면 영어 단어를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를 표현할 수 있겠니? 애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? 저 바쁜데 띵언이죠 띵언 그래도 선생님을 좀 생각해서 해줘라 그렇게 맺힐게 해줬어요 그 바쁜 나중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버님이 참 대단한 아버님이셔요. 아버님이 택시기사인데 딸한테 이 BJ 하는 법을 배우셨어. 그래가지고 택시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버님도 BJ가 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바쁘신 분이 기말고사 끝나거든요. 선생님 이번에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. 어 그래? 어, 축하해. 얼마나 올랐니? 평균 40. 맞아요. 평균 40점이야. 대단하다.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. 40점. 못하는 애가 그래서 신경 했었죠.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걸 제가. 그래서 오죽하면 낯선 행동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. 문제는 뭐냐고. 3번